한국에서는 아직 승마가 귀족 스포츠로 인식돼 있지만 점차 레저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형 말산업도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품종 개량을 통해 승용마 개발과 말고기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김세범 기자가 한국형 말산업을 취재했습니다. 제주 산간 지역의 난지축산연구소. 한국형 승용마 개발을 위한 품종 개량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재 국내 경마나 승마용마는 유럽산 일색이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소득 향상으로 승마 인구가 비약적으로 늘어 3만여 명에 달하자 미래 산업으로 가치를 보고 선제적 투자에 나선 겁니다. 한국형 승용마는 유럽산에 비해 체구가 15%가량 작아 한국인 체형에 안상맞춤인데다 온순하고 인내심이 뛰어납니다. 현재 2세대까지 교배를 마쳐 5세대가 되는 5년 뒤엔 양산에 들어가며 가격도 500만 원대로 낮아져 보급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저희가 육성한 마필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이제 보급이 된다면 향후에는 동남아, 일본 같은 동아시아권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말의 쓰임새는 축산시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품종 개량을 통해 소고기와 비슷한 맛에 식감이 좋은 식용마가 제주를 중심으로 대량 사육되고 있습니다. 2005년 620마리이던 도축량이 지난해 1,030마리로 계속 늘어날 정도로 찾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말고기 질이 향상되다 보니까 저 육지분들도 많이 찾으세요. 그 정육으로 지금 많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좋습니다. 말고기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면 대중화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미래 레저 문화에 대비하고 식자재로서 범위를 넓혀가는 말산업을 통해 무한한 농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주에서 TJB 김세범입니다.